안녕하세요. 저희 1차 과목 핵심 요약. 오늘은 그첫 번째 제1과목 보험업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이제 보험업법의 개요인데요. 저희가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법조문을 기준으로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험업법의 개요. 개요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법 제1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제1조에 나오는 것이 재정 목적입니다. 자, 그각 제목에 옆에 이렇게 기출문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러한 주제가 얼마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끔 하고자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빈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정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1조의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가 바로 그첫 번째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권익 보호가 그두 번째 목적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그 밑줄 쳐드린 부분은 그만큼 좀 핵심 포인트, 그 단어 키 포인트 등을 좀 밑줄 쳐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목적이 법 제1조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하단에 X 표시해드린 거는 과거에 이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 오답으로 출제됐던 얼핏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구예요. 자, 보험사업의 효율적 지도라든지 감독. 요거는 지금 현재 법 제1조에서 빠져있지만 과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러한 지문이 나온다면 오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근로자의 인권보호. 자, 이거 역시나 오답의 지문으로 출제됐던 그런 문구라서 같이 한번 헷갈리시지 않게끔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보험업법의 성질인데요. 보험업법은 자, 공법, 그리고 사법, 이두 가지를 혼합 법률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공법 같은 경우는 자, 보험업법의 공법의 성질은 바로 감독 규정이 행정법의 특별법이라는 거죠. 이제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허가라든지, 승인, 인가 등등. 이런 업무는 다 보험업법의 공법의 성질인 행정법의 특별법에 의한 규정으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업무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법. 사법의 특성도 갖고 있죠. 보험업법의 사법에 대한 특징은 그 일반적인 우리 보험회사가 다 이제 대부분 민영보험사들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그런 설립이라든지 운영, 보험회사의 설립 혹은 운영.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법인 특별법, 보험업법의 사법적 특질, 사법의 그 상법의 특별법. 그렇죠? 상법 제4편이 이제 뒤에서도 1과목에 언급될 그 상법 제4편이 이제 바로 보험계약법이에요. 상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그런 사법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공법의 성질과 사법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목적에서 보험 계약자 등이라고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과거에 그 오답으로 그 지문에 보험자의 권익 보호라는 부분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보험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 관계인, 보험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바로 이제 그 사보험 중에서, 먼저 이제 체계인데요. 체계는 그 보험업법이 기본이 되는 재정법이 바로 보험업법입니다. 이 보험업법은 자,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자, 재정법은 이제 보험업법,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임입법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조문들을 보시면 자, 보험업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어법을 보시면 조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면 바로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하위법으로 이제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자, 시행 규칙은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업법의 체계는 재정법인 보험업법과 그리고 위임입법인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는 시행령,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총리에 의해 제정되는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는 바로 사보험 중에서도 민영보험이다라고 돼 있죠. 민영보험. 민영보험은 이제 뒤에서도 각각 언급이 되겠지만,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등이 바로 이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보험 중 민영보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보험 사업의 바로 감독 방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감독 방법은 자,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공시주의는 말 그대로 공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 상태라든지 재정 상태를 그냥 공시만 하면 된다. 가장 자유로운 이제 감독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공시주의는 현재 그 영국에서 그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준칙주의인데, 준칙주의는 저희가 순서를 다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엄격해지는 거예요. 준칙주의인지 공시주의랑 실질적 감독주의의 중간 정도의 엄격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 공시주의에서는 경영 상태라든지 재정 상태만 공시를 하면 됐었고, 준칙주의에서는 거기다 좀더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그런 법적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한 정한 법적 기준만 준수를 하면 되는 감독 방법. 세 번째가 바로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감독 방법이에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업 일체에 대한 그런 모든 구체적인 감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장 엄격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감독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OX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험업법의 부속 법령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그리고 보험감독 규정이 있다. X죠? 왜 틀렸죠? 그 부속 법령으로는 아까 재정법인 보험업법. 보험업법,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이게 바로 위임입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거 두 번째. 공시주의는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준칙주의는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실질적 감독주의는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제도이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런 거의 뭐 확정적인 듯한 문구가 나오면 그거는 사실 대부분 오답이에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물론 감독 방법에 있어 굉장히 엄격한 성질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혀라는 부분 때문에 틀린 그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업법 관련, 재정 목적에 관련해서 기출이 지금 최근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38회. 38회면은 이게 2016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험업 제1조에 명시된 보험업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그리고 두 번째,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그리고 세 번째, 3번이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 자, 제가 아까 전에
오답에서 나왔던 지문으로 언급해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재는 그 1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뭐 4번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를 한다. 자, 1번, 2번, 4번은 맞는 얘기죠. 이 3번이 바로 오답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저희 그 제2조의 주요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보험업법의 그 순서는 법 조문 순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 조문을 같이 보시게 된다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조에서는 각각 보험업법에서 나오는 주요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나와요. 용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중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용어 정의에 이거 이상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교재에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 자, 2조의 제6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자,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2014년도에 이제 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 보험회사가 나오죠. 외국 보험회사는 요거는 그 8항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대한민국 이외. 자,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되고 또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로 그 외국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이거는 좀 같이 묶어서 개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그냥 최근에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는 각각 9항, 그리고 10항, 11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그리고 또는 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속이라는 거죠.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속이 되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소속이 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서 이제 84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를 보험설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대리점. 대리점은 중요한 게 바로 보험회사를 위하여예요. 그렇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자 대리하는 자. 설계사는 소속이 돼서 중개하는 자예요.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계약법 상법에서도 나와 상법 제4편에서도 나오지만 보험대리자는 보험자의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다음 중개사. 중개사는 자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서 이제 역시 등록이 된 자를 의미를 하죠. 여기서 이제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험 대리점 뿐이다라는 거를 용어의 정의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항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2017년도에 기출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회사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숫자가 나오면 요거는 사실 대부분 암기 대상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숫자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도 이 100분의 15가 100분의 뭐 50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오답으로 숫자가 됐었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소유를 하는 경우 이제 그 다른 회사를 바로 자회사라고 한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언급은 해드리지 않았지만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최근에 2018년도에 또 이제 기출된 용어의 정의에서 기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업법 2조 중에서 이제 그 보험
상품하고 그리고 보험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2018년도에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에서 얘기하는 보험 상품은요.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또 재산보험. 이를 바로 보험 상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보험, 그 2018년도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자, 보험 계약자의 필요성 및 그 금융 거래 그런 관행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마디로 보험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이 되는 것과 포함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에는 어떤 게 포함되고 손해보험은 어떤 게 포함되고 또 재산보험은 어떤 게 포함되는지 이건 어차피 뒤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게 어떤 게 지문으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려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혹은 뭐 산재보험, 저 고용보험, 등등.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대부분 어떤 거죠?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들이에요. 여기에 하나 이제 오답으로 들어갔던 게,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그쵸? 이 안에는 이제 뭐 일반 생명보험과 그리고 연금보험 등이 생명보험 안에 포함이 되겠고요. 이 연금보험이 만약에 지문으로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보험의 연금보험이랑 그리고 사회보험 내에 포함되는 국민연금이 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거를 좀 잘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2017년도에 기출됐던 그 문제 한번 볼까요? 보험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지 않은 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국보험의 사람은 아까 저희 언급했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집.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보험회사를 위하여가 아니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 모집인 것이지 보험회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답의 지문으로 나왔던 거고요. 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까 중요한 단어가 소속 요거랑 그리고 중개하는 자이다라는 거라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험 대리점은 바로 이게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하는 자. 그래서 바로 보험자의 대리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험 계약의 체결을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 일단 첫 번째 보실 거는 항상 일반 원칙과 예외사항.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는 예외사항에서 좀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원칙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보험업법에 그런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 기존에는 보험업법이 대부분 다 어떠한 조문을 그냥 암기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2017년도부터는 사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뭐 거의 한 10개 가까운 지문 중에서 옳은 건 몇 개, 뭐 틀린 건 몇 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험계약의 체결 보시면 일반 원칙,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원칙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사항이 총 다섯 가지가 나오죠.
유예사항은 바로 역외보험, 우리나라 말로는 역외보험 계약으로 표현을 하고요. 사실 영문으로 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Cross-border Insurance, 바로 역외보험 계약, 바로 일반 보험 계약이 체결을 해서 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첫 번째, 그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 그리고 수출적화, 수입적화, 항공. 요거는 그냥 한 가지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수출적화, 수입적화, 항공. 요거는 바로 해상 항공보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수출적화, 수입적화, 항공, 그리고 네. 수출적화, 그리고 항공, 여행, 선박까지. 자, 요건 이제 그 해상 항공보험. 해상 항공보험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험도 외우실 때 그래서 생명 그리고 해상 항공보험 안에 요 수출 수입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수출 수입 적하 항공 여행 선박 이렇게 구분해서 요거를 해상 항공이다라고 이제 그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상해 그리고 재보험 계약 체결.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생명보험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없죠. 요게 또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명, 해상항공, 장기상해, 재보험 계약까지 예외사항 첫 번째로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자 상기하고 외외경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밑줄 쳐놓고 강조된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셋 이상, 이게 뭐둘 이상 이런 식으로 오답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자 가입이 거절돼서 다른 건다못 외우시더라도 강조 표시된 거 정도는 분명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셋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이 돼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을 한 경우. 이제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외국 보험회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겠고요. 네 번째는 자,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 요게 그만큼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험 기간이 뭐 지난 후에 이런 식으로 요 문구 하나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을 시키는 경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 보험회사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면서 이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게 바로 그 크로스보드 인슈어런스 역외보험 계약의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이거는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외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이제 암기가 필요한 항목이다 정도로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원칙에서 이건 저희가 3조, 3조의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이 일반 원칙은 말 그대로 일반적 금지 조항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일반적 금지 조항. 그럼 이제 한번 기출 문제가 가장 최근에 바로 이제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가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앞서 바로 언급했던 그 역외보험 계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질문부터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이 곤란하고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자, 아까 역외보험계약 가장 마지막 5번 문항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보험계약의 체결이 곤란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1번이 이제 오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한번 그 상기 지문에 있던 내용이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 출제가 빈도가 높아지는 그 허가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업의 허가는 바로 작년에도 기출이 됐었고요.
2016년도에도 기출이 됐어요. 허가 문제는 거의 그래도 경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한번 중요한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가. 허가라는 거는 이제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나는 그 특정한 어떤 상대방에게 그런 금지된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바로 허가라고 해요. 허가는 보험업에 있어서 바로 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바로 이제 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금융위원회는 이제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바로 이제 그 본허가. 지금 언급하는 거 이제 본허가이고요. 그리고 뒤에 예비허가도 나올 거예요. 예비허가. 그리고 또 허가 취소. 이런 것 등을 모두 담당하는 이제 행정관청이 바로 금융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융위원회에 뭐 허가를 지켜야 되는 상황, 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금융위원회 이제 허가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허가, 예비허가, 허가 취소의 행정관청이 바로 금융위원회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시고요. 다음 이제 금융위원회는 자,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조건부 허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을 붙일 수는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허가는 종목별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앞서서 이제 저희 보험 상품 언급할 때 생명보험에 어떤 게 있는지, 또 손해보험에 어떤 게 있는지, 재산보험에 어떤 게 있는지, 각각의 보험 종목의 종류에 대해서 하다는 뒤에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문제를 조금 쉽게 낸다면 뭐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종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요런 보기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재산보험의 종목이 뭐 중간에 오답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과거에 좀 쉽게 나올 때는 그렇게 그 단순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종목별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 허가 의제를 볼게요. 자, 허가 의제라는 것은 첫 번째로 허가 받은 보험 종목. 일단은 허가를 어떠한 종목에 대해 받게 되면 그 해당 보험 종목의 바로 재보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뭐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의제예요. 의제.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손해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재산보험에 대한 허가는 역시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보험 전부, 손해보험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업, 자, 신설보험 종목. 신설보험 종목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허가 의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허가의 대상입니다. 허가의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로 이제 한정을 해요. 허가의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로 이제 한정을 한다. 이세 가지는 바로 보험업법상의 각각의 이제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드리자면 상호회사는 이거는 이제 보험업법상에만 존재하는 보험업법상의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회사는 뒤에 이제 저희가 상법, 제3편 보험계약법 배울 거지만 이건 이제 상법. 상법에 근거한 회사가 바로 이제 주식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미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죠. 그래서 그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상 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근거한 회사, 외국보험회사는 외국에 이미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요 주식회사랑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가를 요하는 부분이 바로 설립에 대한 허가입니다. 설립에 대한 허가. 설립에 대한 허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식회사랑 외국보험회사는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영업에 대한 허가예요. 영업에 대한 허가.
그럼 보험업법상 회사인 상호회사는 어떻죠? 요거는 바로 설립, 그리고 영업. 이두 가지에 대한 허가를 뜻해요. 그렇죠? 설립과 영업에 대한 허가이고, 주식회사랑 외국보험회사는 설립이 아닌 영업에 대한 허가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갈까요? 금융위원회는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아니죠? 금융위원회는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출 문제는 39회 2016년도에 기출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1번. 화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손해보험 일부를 허가를 받은 자는 재보험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보험의 보험업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자, 질병보험은 뭐예요? 이건 재산보험의 한 분야죠? 생명보험업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은 어디 포함되는 보험이에요? 이거는 생명보험의 종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손해보험업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생명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죠?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재산보험업에 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자,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그런데 신규로 신설되는 종목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4번 역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이에요. 허가 신청서는 그 처음에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최초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다른 점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허가 신청서류 첫 번째로 바로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정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활동에 관한 그런 근본적인 법규, 자치 법규를 정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정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발기인 회사라든지 혹은 그 주주, 기관 등등을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회사 외부인이라든지 또는 채권자나 보험 계약자를 구속하진 않습니다. 발기인이나 회사의 주주 또는 이제 그 기관만을 구속을 하는 게 바로 정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관에 대한 기재 사항은 간혹 가다가 이것도 역시나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 기재 사항은, 자, 첫 번째로 목적. 그리고 이제 그 상호. 그리고 주식 관련 사항. 또 이제 그 본점 소재지. 그리고 이제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그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답으로 숫자가 됐던 거는 그 발기인의 성명이랑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 등이 정관에 기재 사항인데, 그뭐 이사라든지 뭐 감사 이런 사람 등의 인적 사항, 이런 것, 이제 이 내용이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틀리다라는 거죠. 그 회사 설립 전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 설립 전에 작성되는 게 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랑 감사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인적사항은 기재가 별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가 신청시는 이러한 전관. 두 번째로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자, 3년간의 사업계획서죠. 이 사업계획서에는 추정 재무제표가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초서류죠. 이 기초서류도 중요해요. 이 기초서류 안에 뭐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기초서류 안에 포함이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이 전체가 아니죠. 기초서류 중에서도 자, 요것만. 기초서류 중에서도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초서류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네 번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초서류 안에 이게 이제 함정피약이라고 해서 오답으로 출제되기 쉽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표현해드렸는데 이 정관은 기초서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초서류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암기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필수 기출문제를 보시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자, 상호.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의 경력. 자, 요거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죠.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 종목 맞고요. 시설과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역시나 이제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허가의 요건입니다. 허가 요건은 지금 그 국내 보험사, 그리고 외국 보험사,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최소 자본금. 그렇죠? 최소 자본금 또는 기금. 최소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적, 물적 설비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사업 계획.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재무 상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신용 상태가 좋아야 된다. 바로 이 국내 보험회사의 허가 요건으로 네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문맥적으로 의미상으로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영업기금에 있어서도 뒤에서 이제 각각의 회사별 허가를 득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 뒤에 다시 암기할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외국 보험회사는 영업기금을 30억 이상의 영업기금을 보유를 하면 되고요. 하단의 내용은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니까 문맥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종목 추가할 때좀 봐야 될 거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급 여력이 150%. 지급 여력이 150% 이상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에 이런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허가를 하겠죠. 그래서 허가 요건을 두 번째로는 이 허가 요건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자, 보험업에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허가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전산 설비의 성능 향상 또는 보완책이 등의 강화 등을 위해서 만약에 일부를 변경을 하는 경우에 때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일반 원칙의 내용이고
항상 강조했듯이 이제 예외 사항에서 오답 출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외 사항인 경우 이런 일반 원칙이 예외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고 여기서도 역시 금융위원회에 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 사항이라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고 또한 보험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자 계약과 관련한 이런 신뢰성 있는 보험 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혹은 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2017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찾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1번, 보험 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와 같은 이런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보험허가의 요건은 자, 보험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허가 요건의 유지, 방금 언급했던 그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외국보험회사,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영업기금 납입 외에 자산 상황, 재무 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이 요구가 된다.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험업법에서 언급하는 사업계획은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 굉장히 복잡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에 대한 키포인트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가 자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 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 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일부를 변경하면 보험업법 해당 항의 물적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 것으로 보는 거죠. 유지한 것으로 아까 이게 보험업법 허가 요건의 유지의 첫 번째 일반 원칙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 지금 본 허가를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 허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비 허가는 그 회사, 허가라는 게 사실은 그 회사의 설립자를 위한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요거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회사 설립자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보험사업 예정자의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예비허가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이제 금융위원회 예비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능. 그 업법에서도 보면 뭐뭐를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 두 가지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그걸로도 오답 출제가 많이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인 거고 할 수 있다, 뭐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그런 문구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보험업법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본허가 신청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또 숫자가 나와요. 예비허가 신청을 했을 때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 심사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총리령 위임 입법이 나왔죠. 시행 규칙을 얘기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총리령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건부, 일반 허가도 조건부 허가가 가능했었고요. 예비허가 역시 조건부 예비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예비허가에 대한 조건을 이행을 완벽히 하고 나서 만약에 본허가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허가를 해야 돼요.
이비허가 조건 이행 후 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예비허가를 여기선 지금 예비허가 신청을 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2개월 이내 심사해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비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본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이때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1개월 이내에 심사해서 그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비허가 조건 이행 후 본허가 신청했을 때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행 규칙을 볼까요? 시행 규칙은 첫 번째, 예비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예비허가 여부 통지에 대해서 만약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허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건 이행 후 본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예비허가를 받고 나서 이것도 본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최근에 기출 문제들은 특성을 보면 과거에는 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렇게 하나의 지문을 그냥 찾는 문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혹은 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보겠습니다.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6개월 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된다. 6개월 내가 아니라 이게 2개월이었죠. 그래서 가는 일단 틀린 거. 두 번째,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아니죠? 붙일 수 있죠? 본허가도 그렇고 예비허가도 그렇고 조건부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다, 보험업의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 숫자, 기간,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허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마지막 라,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규칙에 나왔던 첫 번째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 예, 그럼 이 장부터는 2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